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또 교회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기능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교육입니다. 오늘 교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육에는 크게 넓은 의미로 와 좁은 의미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는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는 모든 행위를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는 장년들에게는 양육 프로그램 같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또한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 공부, 예배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이란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 예배,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 봉사 활동 등을 통해 교인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 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태도들을 가르치는 것을 큰 의미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예배로서 다니는 처소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교육을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담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한 내가 아는 사람으로 어떤 학교의 학력의 레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많은 선빔을 하기 위해서 또한 바른 신학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이해를 통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육, 그 목적을 제자화라고도 하기도 하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교육을 통해서 그 목적에 맞는 것처럼 내가 많이 배웠고 또 내가 많이 배워간다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목이 고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는 많은 분들이 예배가 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예배조차도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장선에 그 교육이 이 아이들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나누어질 때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 돼 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일방적인 예배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분반 공부에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심화 과정에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몰랐던 것들을 질문해 가며 자신에 대한 그 교육들을 또 이론 등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 갑니다. 그러기에 소그룹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름에 있는 학예 성경 캠프 수련회 같은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되는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부흥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또 산상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사모하며 이 믿음의 교육 가운데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 비전 교회는 이러한 것의 모든 것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예배로서 우리의
일방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한 그 답을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자신의 믿음이 그런지 바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한 교회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으로 우리의 목이 굳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더니 더 애쓰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욱더 본이 되는 것을 위해 애쓰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